안녕하세요. 카카오톡 프로입니다. 오늘은 한국인이 좋아하는 수입차 베스트 5를 선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수입차 판매 순위를 보면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일본차 판매가 많이 급감이 된 것을 볼 수 있으며 일본 불매운동의 효과인 것 같습니다. 그럼 한국인이 좋아하는 수입차 베스트 5를 보기로 하겠습니다. 카카오톡에서 판매되는 순위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할인율도 얼마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는 뭐 볼 것도 없습니다. 벤츠 E클래스입니다. E클래스. 얼마 전 디젤 모델이 판매 중지가 되었죠. 다시 판매를 다시 재개를 하였는데 현재 디젤 모델 재고가 거의 소진이 다 되었으며 오늘 알아본 결과 E클래스 재고가 많지 않습니다. 특히나 디젤 모델을 생각하셨던 소비자님들은 빨리 서둘러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벤츠 E클래스 프로모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벤츠 E클래스 포도 세단 모델입니다. 가격은 6,350에서 AMG 라인 모델까지 1억 1,540만원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카카오톡 프로모션을 보면 차종별 구매 조건별 550에서 900만원 플러스 5종 세트가 되겠습니다. E클래스 쿠페 같은 경우는 현재 E450 포메틱 쿠페 9,620만원인데 이것도 차종이 별로 없습니다. 구매 조건별 카카오톡 프로모션을 보면 400에서 600만원 플러스 5종 세트입니다. 그리고 카브리올레 컨버터블 오픈카를 보겠습니다. 오픈카 같은 경우는 9,850에서 1억 160만원까지 이어지고 차종별 구매 조건별 카카오톡 프로모션은 300에서 500만원 플러스 5종 세트입니다. 여기서 하나 포인트는 E클래스 전차종은 트레이드인이 가능합니다. 트레이드인을 하시게 되면 플러스 200만원입니다. 다음으로 2위는 BMW 5시리즈입니다. 좀 역동적이면서 세련된 디자인 7세대 5시리즈죠. 불자동차 사건으로 1위를 내주고 현재 아주 피말리는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5시리즈 프로모션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BMW 5시리즈 520i 럭셔리 5위 모델 6,330만원짜리는 완전히 완판이 돼서 현재 없습니다. 완판이 돼서 없고 나머지 모델을 보게 되면 520D 6,780에서 최고가 8,930만원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차종별 구매 조건별 카카오톡 프로모션을 보면 700에서 1,250만원 플러스 무이자 36개월에서 48개월 플러스 6종 세트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거 2019년식은 쉽게 얘기하면 무이자도 해주고 할인도 해주고 이렇게 1 플러스 1 진행을 하는데 이 2019년식 모델이 완전히 소진이 되게 되면 2020년식은 현재 프로모션은 알 수 없으나 무조건 무이자는 현재 없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 소비자분들께서 좀 값싸고 알뜰 구매를 하시고 싶다면 2019년식을 선택하시는 것이 제 생각에는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5시리즈 540i하고 M50D 같은 경우는 현재 9,640에서 1억 2,220만원입니다. 카카오톡 프로모션을 보게 되면 1,350에서 1,800만원 무이자 36개월에서 48개월 플러스 6종 세트인데요. 마찬가지입니다. 2020년식은 무이자가 되지 않겠죠. 아무래도 2020년식은 프로모션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현재 2019년식이 재고가 많지 않습니다. 소비자들이 빨리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3위는 벤츠 C클래스입니다. 아주 무난하고 가성비가 좋은 차량이죠. 현재 C200 같은 경우는 프로모션을 받는다고 하면 4,000만원대 후반에 구입이 가능합니다. 그럼 프로모션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C클래스 같은 경우는 현재 C200 모델 5,070만원서부터 C43 AMG 모델까지 있습니다. 8,630만원입니다. 카카오톡 차종별 구매 조건별 프로모션을 보면 400에서 900만원 플러스 5종 세트입니다. 그리고 현재 쿠페 20D 모델이 지금
뭐 거의 한두 대밖에 없더라고요. 요게 이제 요것도 판매 정지가 됐다가 지금 풀렸는데 지금 모르겠습니다. 아까 봤을 때 뭐 한두 대 있었는데 소비자들께서 뭐 요 며칠 뒤에 보신다면 아마 완판될 가능성이 거의 높다고 봅니다. 그리고 C클래스 까브리올레죠. 까브리올레 같은 경우는 현재 뭐 희소성이 상당히 좋습니다. 중고차 가격도 많이 받을 수 있고요. C배 까브리올레 같은 경우는 5,970. 그 다음에 43 AMG 포메티 까브리올레 같은 경우는 9,250입니다. 카브리올레 모델 같은 경우는 지금 할인율이 좀 이게 희소성이 있다 보니까 왔다 갔다 하거든요. 요건 제가 죄송한데 좀 시크릿 할인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 시세처럼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니까 제가 요건 시크릿으로 하고 저희 카카오톡 홈페이지에 문의를 해주시면 제가 그때그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트레이드인 플러스 200만원이 가능합니다. 이번 연도로 해서 제가 영업을 한 지 꼭 25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카카오톡 25주년 기념으로 특별 리스를 준비했습니다. 차를 구입하실 때 선수금 0원, 차를 구입할 때 초기 비용 10원도 필요 없습니다. 단 0원도 필요 없습니다. 자, 금액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BMW 320D 기간 60개월입니다. 월 612,240원, BMW 520D 60개월 782,330원, 벤츠 E클래스 60개월 76만원, 벤츠 C클래스 60만원, 벤츠 GLC 822,000원, 랜드로버 디스커버리 스포츠 637,000원. 이번에 25년 기념으로 가 금액을 정해서 지금 알려드리는 겁니다. 이 가격은 솔직히 자신이 없으면 알려드릴 수가 없습니다. 무조건 구입할 때 초기 비용 0원입니다. 초기 구입할 때 돈이 하나도 없어도 됩니다. 언제든지 카카오톡 홈페이지에 문의를 주십시오. 4위 BMW 3시리즈입니다. 7번의 세대교체를 거듭난 차량이죠. 스포츠형 컴팩트 세단의 최강자. 6세대에 비해서 차량이 이번 7세대는 대폭 커졌습니다. 그럼 프로모션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모션은 지금 뭐 3시리즈는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축소가 됐습니다. 차량 가격을 보게 되면 5,320에서 6,920만원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차종별 구매 조건별 카카오톡 프로모션을 보면 현재는 450에서 500만원 플러스 5종 세트인데 요게 플러스 알파가 있습니다. 플러스 알파를 진행할 테니까 요것도 홈페이지에 언제든지 문의를 주시든지 여기 앞에 카톡에 문의를 주시면 성심성의껏 명품 견적을 깎고 깎고 깎아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위는 두 가지 차종으로 정했습니다. 5위는 디스커버리 스포츠하고 벤츠 GLC 300, 300 쿠페로 정했습니다. 5위 일단 디스커버리 스포츠는 보시면 완전히 정통 SUV의 혈통을 지닌 차량으로서 아주 가격 대비가 아주 우수한 차량입니다. 그럼 프로모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스커버리 스포츠는 현재 5,940에서 7,180만원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차종별 구매 조건별 카카오톡 프로모션을 보면 1,100에서 1,380만원 플러스 5종 세트입니다. 그런데 현재 이 디스커버리 스포츠가 판매 중지가 된 상태입니다. 이유는 아무것도 아니고 아주 간단한 겁니다. 뒤에 리어 램프에 약간 블랙 뭐가 이렇게 까만 게 좀 꼈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것을 교체해서 10월 달에 100% 출시를 한다고 하니까 그 뭐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공동 5위죠. 공동 5위입니다. 벤츠 GLC 300입니다. 300하고 300 쿠페. 이 두 가지 모델은 아주 세련되고 심플한 디자인으로서 그 남녀 모두에게 아주 인기를 받고 있는 차량입니다. 그럼 프로모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벤츠 GLC. GLC 같은 경우는 뭐 전부 다 포메틱이고 300하고 300 쿠페가 있는데 차량 가격을 보게 되면 7,080만원에서 8,290만원입니다. 카카오톡 프로모션을 보게 되면 차종별 구매 조건별 450에서 800만원 플러스 6종 세트입니다. 그리고 GLC AMG 라인이 있습니다. AMG 라인 같은 경우는 9,600에서 1억
1620만 원까지 이어지고, 카카오톡 프로모션을 보시게 되면 차종별, 구매 조건별, 이건 약하네요. 저 배가 고픕니다. 할인해. 150에서 250만 원 플러스 6종 세트입니다. GLC 역시 마찬가지로 트레이드인이 200만 원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카카오톡에서 선정한 베스트5 차량을 지금 알려드렸고, 이번에 특히 소비자분들께서 눈여겨보실 것은 저희가 25년 기념으로 이번에 특별하게 특가 리스를 내놨으니 유심히 보시고 차량이 빨리 소진되기 전에 빨리 선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카카오톡 허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